마지막 오케이. 치킨 빠졌어? 풀 맞지 않아? 자, 풀어줘 얘들아. 아 이게 먼지가 잘붙어. 그리고 동아리 팀이 있어. 동아리 팀이 있어? 우리 동아리 팀이 있어. 우리는 반팔티야. 자, 펴세요 책을. 너가 티야. 지난번에 어깨만 끝냈나? 아니야, 그냥 하얀색. 어깨가 다 말았나? 하얀색에다가 뒤에다가 18분은 풀어오는 거고요. 오늘 빈칸처럼 들어갈 거예요. 어휘. 어법은 설명 다 했나? 질문 마저 해볼까? 32부터 37까지. 어법에서. 뭐 어법은 뭐 박승 선생님하고 계속 하고 있을 거고. 문제로 마스터하는 영문법. 그것도 숙제 잘 하고 있지? 질문. 어법에서. 다 했나 지난 시간에? 했어? 그럼 어휘. 오늘 어휘. 지금 단어들 열심히 외우고 있으니까. 자, 유닛 6에서 1, 2, 3, 4, 5, 6, 7, 8, 9, 10. 정답 확인했나? 3, 3, 4, 2, 2. 2, 4, 5, 4, 4. 어, 맞아. 나 4개 있어. 박승 선생님 요즘 하스를 붙이셔. 이 칠판 지우기가 어려워서. 2, 4, 5, 4, 4. 그리고 혹시 네가 독해를 풀다가 고3 정도 난이도의 숙제를 하다가 독해를 푸는데 단어가 막혀서 뭔가 독해가 막힌 적이 있니? 없어. 역시 은재스럽구나. 그래, 그럴 때는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암산으로만 계속 글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살짝살짝 그 단어, 문장, 그지?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면은, 또는 디스코스 마크라고 하는 연결사, 그것과의 관계를 잘 따져보면 저절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나와서 아 이거 답을 어떻게 구하지 하고 조금 당황스러운 지문을 만나면 꼭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살짝살짝 요약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편안하게 굳이 전체적인 대의를 파악하면서 푸는 게 대부분이니까. 특히 어휘는 1, 2, 3, 4, 5가 흘러갈 때 1번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고 2에 나오고 2는 3에 나오고 또는 1의 설명이 5까지 다 읽어야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휘는 끝까지 다 보고 푼다라는 마음을 먹고 요지, 주제를 찾는 문제다 생각하고 다 읽은 후에 이 전체적인 단락이 아 이러한 글이었다. 그래서 제목을 달아놓고 그것과 어긋난 하나의 문장만 찾아내면 되는 그런 유형으로 네 머릿속에 그렇게 안착시켜놓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풀 수 있다고. 괜히 읽어나가는데 막 헷갈린다고 거기서 당황하지 말고 그지? 살짝 피하고 명치를 빡! 잊지 마세요. 자, 질문 없나? 일단 40, 41페이지 1, 2, 3, 4, 5번 중에서 1번은 고맥락, 저맥락 의사소통이었지. 이 동양권을 고맥락, 서양권을 저맥락으로 해서 다른 지문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는 주제인 거야. 그치? 예를 들면 외국어 배우는 학생이 외국인 선생님이 와우, wow, your pronunciation is really good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 한국 학생은 땡큐 그러면 되는데 oh no, it's not true 막 이렇게 겸손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내가 큰 실수를 했나? 왜 반항을 하지? 내가 평가를 잘못했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오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도 한국 문화권을 잘 아는 이 고맥락의 의사소통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익숙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처음 와서 부임했는데 한국 학생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F가 절반이야. 왜?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대답을 하니까. 막 여태까지 계속 가르쳤는데 질문을 딱 하면 I don't know 그래. 그러면 F야. 그러니까 혹시 외국인 선생님하고 수업을 할 때는 틀리는 것보다 대답을 안 하거나 모른다고 할 때 감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두란 말이지. 틀려도 자신 있게 대답하려는 것에 점수를 줘요. 외국인들. 자, 됐냐? 여기 별거 없죠? Continent. 무슨 단어 했어? Continent. 두 번째 줄에. 1번에. Continent. Continue가 계속되는 거고 그것의 명사형. Continuum은 역시 단어를 봐도 계속됨, 연속체라는 뜻이에요. 연속선상. 그럼 다섯 번째 줄에 explicitly 어휘했던 거 지금 확인하는 거야. Rather than being explained explicitly in words 했을 때 1번에 explicitly는 뭐야?
그거는 directly. Explicit, implicit의 반대. 외향적인 건 extroverted. 암시하다가 imply에서 나온 거 이제 비슷하지? 암시하는 거니까 암시적인, 함축적인 거고 이거는 암시적이니까 네 말이 맞아. 결국은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명확하게 apparently, 그렇지? apparent가 명확한 거지. 그렇게 쓰이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부사, 전미사 붙는 거고. 그니? 그리고는 뭐 딱히. 그리고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less is conveyed in implied 나오네. 그렇잖아. 뭐야? implied? 그게 암시적인, 함축적인 그런 거고. 그러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confrontational. confront가 뭐니? 직면하는 게 뭔데? 맞서는 거야, 맞서는 거. 양쪽에 컨이 투게더니까 이마를 맞대고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거야. 그래서 뭐야? 컨플릭트처럼 갈등과 비슷하게 대립하는. 그래서 컨프런테이셔널이라는 건 대립을 아주 일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거야. 그 외에는 딱히 별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고맥락 의사소통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다 그런 거였지. 그래서 increase였는데 decrease를 잘못되어 있던 거고. 질문 안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 보통 아예 안 하고 갈 순 없으니까 어휘라도 필요한 어휘들 그래도 핵심적인 거 똑똑똑 확인하면서 그리고 구문 확인 좀 해주고 갈 거야. 자, 이번에 regrettably 무슨 뜻이야? 후회하는 거는 다르지. 후회는 regretful. 후회로 가득한 게 후회하는 거고 그러면 regret 터브는 뭐야? 이건 뭐야? 왜 막장 드라마에 보면 이러잖아. 순희가 공부를 잘해. 대학에 합격했어. 등록금도 있어. 근데 영수는 돈이 없어. 공부는 잘해. 근데 순희가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이 등록금을 영수를 주지. 영수는 대학을 들어가. 법대를 들어가. 로스쿨까지 학비를 대줘. 얘는 은행에 들어가서 일해. 그래서 용돈 주고 밥 사주고 학비 대주고 그래서 로스쿨 졸업해서 판검사, 변호사 아무거나 될 수 있어. 수석이야. 근데 빠밤 사성전자에서 얘를 부르지. 그래서 사성전자 회장이 얘를 마음에 들어. 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하고 어떻게 나를 자네 사위로 욕심이 나네. 아, 과찬이십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영리가 찾아오면 왜 구질구질하게 여기까지 찾아오고 그래? 여기 내 직장이야. 아, 이러면서. 그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I regret. 그렇지. 뭐 해서? To say, I don't love you any longer, any more, 되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게 돼서 유감스러워. 그래서 이제 영희는 세 차례 찾아오지. 그래도 우리의 정이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왜 이래 부질부질하게. 배를 훔켜 잡아. 쓰러져. 그러면서 애가 유산인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해. 퇴원을 하고 딱 여기 점을 하나 꽉 찍고 나타나지. 그리고 찾아와서 오늘은 그런 일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야. 딱 멋지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 I regret? 뭐라 그래? Loving you. 이건 뭐야? 너 같은 인간을 이제 짐승만도 못한 놈 사랑했던 것을 이게 후회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유감스럽다라는 뜻과 후회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 그래서 regrettably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뜻인 거야. 아니, 그럼 두 번째 줄 끝에 for this reason. 아, 슈퍼마켓에서 발견되는 모든 식품이 너의 건강에 유익한 게 아닌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for this reason 그거를 비슷한 연결사로 바꾸면 그지? 내신 같은 데 잘 나오는 거 this is why. why가 되는 거야. 그렇지. 왜? 앞에 것이 아 원인인 거야. 그럼 this reason도 앞문장의 것을 원인으로 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뒤에는 결과가 나와주는 거니까. 그치? This is why. 그래서 so라는 다른 거야. So, thus, therefore. 그치? Hence. 다른 방법 없으세요? 어? 다른 방법 없으세요? 괜찮은데?
빨강. 아, 근데 빨강이 아니라 빨강이 아닐까? 아, 잘 안 보여? 네, 약간 옅어요. 집중해. 박수영 선생님을 위해서야. 지우기 좀 편하시라고. 오, 우리 소영 누님을 위한 나의 작은 배려라고 할까? 그러면 아마 여기서 막 파스 파스 이러면서 안 지우셔도 될 거라고 그렇게. 땜이 지우면 되잖아. 빨간. 어, 나는 지우고 가지. 근데 이걸 쓰시겠지 그러면? 뭐야? 바꾸시려나? 그럼 가야 알지. 아니면 어 잘 됐다. 잘 봐. 그냥 두 번째 줄에 어 그 rule of thumb 이건 뭐니? rule of thumb 엄지 손가락 규칙 이 뭐야? 최고의 이 뭐야? 경험으로 얻은 최고의 조언인 거야. 경험으로 얻은 최고의 법칙을 말해. 경험 법칙. 그럼 그 밑에 줄에 경험 법칙은 단지 식품을 사는 건데 자연스럽게 decompose는 뭐니? compose가 뭐야? compose? 작곡하는 거잖아. 그지? 무언가를 구성하는 거, 작문하는 거야. 그럼 decompose는 반대말일 테니까 썩는 거야. decay. 그지? 어, 부패하는 거. 그러니까 일정한 합리적인 주어진 시간의 길이가 있을 때 부패하는, 자연스럽게 부패하는 식품을 싸래. 간단히 말해서 먹어라 어떤 것들을, 어, 곰팡이, 몰드나, 몰드가 원래 곰팡이, 버그즈, 벌레나, 다른 패스트, 해충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거. 뭐보다는? 아, 식품 가공에 의해 보호된 물질보다는. 그래서 가공 처리는 프롤롱스. 오늘 단어 외운 거 나오네, 그지? 프롤롱드가. 프롤롱이 뭔데? 그렇지. 프로가 앞으로. 앞으로 롱, 길게 만든 거니까 연장시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아, 연장시키다. 뭐를? 셰프 라이프가 뭐니, 셰프 라이프? 유통기한. 유통기한. 또 뭐라고도 하는데? 무슨 데이트라고 나오지 않니? 익스? 파이어. 그렇지. 익스 파이어가 뭔데? 만기가 되다. 이걸 명사형은? expiration date. 그치? 유통기한 날짜. 아, 선생님 거구나. 웬만해서 잘 안 오는 캔디인데. 지금 어디 무슨 뭐, 아트 센터가 있는데 2층에 자리를 잡았는데 높다고 고소목고추 때문에 이러고서 보고 있나봐. 이해할 수 없네. 됐어요? 뭐 여기 뭐 별로. extract는 뭐? extract? 추출한 abstract는 뭐고? 추상적인. 그렇지. 얘도 근데 때로는 추출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단다. 희한하지, 그치? extract, 추출하다. abstract가 추상적인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 추출하다로도 쓰여요. 됐고요. fungi는 뭐의 복수형? fungi? 우측으로 와서 fungus, fungi. 그치? 어. 곰팡이의 복수류, 복수. 됐니? 뭐, 그 외에는 별거 없었어요. 그 다음에 10대 독립 시기를 설명한 글. 첫 번째, as는 무슨 의미의 as니? 함에 따라. 뭐뭐 함에 따라. 또 네가 아는 as 더 있니? 뭐 때문에. 때문에, 또. 하면서. 그렇죠. 시간 일단, 아, 너희들이 말한 게 다 시간이네. 그럼 as가 지금 너희들이 말한 게 접속사고, 이게 수능에서 밑줄은 많이 나왔는데 의미만 잘 알면 되거든? 전치사는 뭐 있니? 로서. He is well known as a great doctor. 그럼 그는 아주 유명한, 훌륭한 의사로서 알려져 있다 그럴 게 있고, 또는 such 뭐야? B와 A 뭐 같은 이렇게 쓸 때가 이게 전치사고, 니네가 지금 시간에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하는 동안 뭐 이런 식으로도 쓰일 거고, 지금 때문에 because, since, now that 또 형님 어디게 요 앞에 거 as는 뭐고 형용사나 부사에 뭐를 취하는 거야? 원금 나오는 as는 앞에 거랑 뒤에 게 다른데 뒤에 게 뭐야? 뭐뭐? 만큼이라는 접속사고 그럼 얘는 뭐야? 뭐뭐만큼 뭐뭐한 그러한 뭐 형용사 부사 꾸미니까 얘는 부사고 그치?
그래서 뭐뭐만큼 그만큼 뭐한 이런 뜻이 있는 거고 또 뭐 있을까? as가 do as the Romans do when in Rome 그렇지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듯이 뭐뭐처럼 do as you please 너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양태의 접속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예를 들면 ugly as he is he is very kind 무슨 뜻일까? 뭐뭐 있지 그렇지 비록 이렇게 그는 못생겼지만 친절하다 즉 마음은 아름답다지 진짜 잘생겨 그렇게 as 앞에 뭐가 올 때? 형용사가 올 때나 우사가 올 때 혹은 관사를 쓰지 않는 무관사에 명사가 올 때 얘가 아 비록 뭐뭐일지라도 다른 거보다는 요거를 잘 알아둬야 왜? 이렇게 양보의 표현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니까 메인 아이디어 gist 요지가 나오니까 알겠니? 그래서 요렇게 숨겨놨을 때 요 정체를 파악해두면 독해할 때 밑줄 칠만한 게 딱 보이는 거야 요거를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특히 긴 문장 속에 요걸 집어넣었을 때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일단 뭐 as 여기 뭐 별거 없고 as 두 번째 줄에 flourish 동의어 생각나는 거 두 개 더 있어야 되는데 번창하다 번성하다 잘 자라다 어? thrive 그렇죠 thrive 꽃 피우다 번창하다 또 부가 많아지다 plus prosper. property는 재산, 속성, 그런 거고, prosper. 번영하다, 번창하다, 번성하다, 이런 의미지. 그 다음에, turbulent money. 다섯 번째 줄에. 이 10대는 바로 이 turbulent 한 시기라고 그러잖아. 어? turbulent. 혼란스러운 격동의 그런 시기야. 그렇지. 격동의.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에 줄에, assert their independence, autonomy. 어토노미 오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어토노미 자율 자체 그지 자율성 그리고서는 뭐 쭉쭉쭉이고요 그럼 리스펙트가 잘못된 건데 4번 봐봐 It can also be difficult for parents 부모들에게 또 어렵다고 하는 게 to witness their teenagers 그들의 10대들이 respect 존경하는 걸 보는 게 어려운 건 좀 이상하지 그지 리스펙트의 반대가 뭐야 그렇지, disrespect. 반항하는 거. 그치? 또, regard는 무엇을 좋게 여기는 건데, disregard 이러면, 그지? 반항하는 거. 반항하다, 동사로는 defy라 그러지. 막 반항하는 거, 그지? 예를 들면, 밥 먹자, 그러면, 아, 놀아야지. 놀아라, 그러면, 아, 배고파. 요즘 우리 아들이 그 시기거든요. 중2 때 와야 되는데 중1 때 올래나 봐. 그래도 나랑 좀 얘기하면 좀 잠잠해져서 다행이긴 해. 엄마랑 뭐 장난 아니에요 좀. 둘이 한바탕 싸워서 오늘 같이 공연 보러 왔는데 화해시켜주냐고. 자, 어? 오늘 한번 나왔네. 인스티어. 그 밑에 줄. 인스티어. 그래, 주입하는 거. 아까 또 하나 더 있었지 않니? 인퓨즈. 그래. 인퓨즈. 인스티어. 그리고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teens waiver가 뭐야? waiver. waiver. 선생님을 보고도 모르겠니? 반복 훑어보면 되잖아. waiver. 그래, 흔들리는 거. waiver. wave가 흔들다잖아. 그치? waiver, 흔들리다. 어, 시대는 흔들리는 시기라서. 그 다음에 4번은 바게트가, 아, 노동자들에게, 그지? 권리를 주려는 그런 법안을 지키려다 보니까 가능빵이 나왔었구나, 그런 거네. 크리스프. 그, 도넛 가게 있지 않니? 두 번째 줄에 크리스프. 크리스프가 뭐야? 바삭바삭한 도넛이지? 크러스트는? 크러스트. 피자 크러스트. 아, 맞아. 크러스트. 껍질. 버려지는 껍질에다가 치즈를 딱 넣어가지고 안 버리고 먹게, 그지? 만든 게 그, 크러스트야, 크러스트. 중요한 구문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These uniquely shaped loaves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 독특한 모양을 가진 빵덩어리들이 had been made, 그 전에 만들어졌었어요. 프랑스에서 수세기 동안. But, 여길 봐봐.
It wasn't until the 1920s that they became so common now. 그치? 그것들이 너무나 그렇게 평범해진, 흔해지게 됐던 것은 1920년이 돼서나, 되고 나서니 아니면 1920년까지는 아니었니? 1930년이 되고 나설까? 20년대가 돼서나, 되고 나설까? 요게 이제 내용을 치러 나오면 50%는 틀릴 거예요. 그래서 할 겁니다. 역시 빨강은 조금 더 힘들구나. 그래도 너희들이 더 잘 볼 수 있다. 이거는 선생님이 많이 하는 건데,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The shop isn't open until Friday. 그럼 이 가게가 금요일날 열린다, 토요일날 열린다? 토요일날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나한테 안 배웠던 친구들인데, 그치? 왜? 이 until은 까지가 아니라 뭐라 그랬니? 특히 앞에 not랑 같이 쓸 때, 될 때까지 전까지인 거야. 오케이? 중요한 거란다. 그럼 이거를 너희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표현하자면, 뭐야? It, 뭐야? Wasn't, 뭐야? Until, isn't네. 이게 시제가. It isn't. 안 지워져, 진짜. Until, 나는 좋아. 운동이 되니까. 그럴 때, 뭐야? The shop is open. 이 가게가 열리는 것은 뭐 하기 전까지는 아니다? 금요일이 되기 전까지는 아니다. 아니, 요거를 이제 도치시킬 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부정어구로. Not until Friday. Will.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Will the shop open? Will?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부정어구가 문장 앞에 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 도치는 도치인데 의문문 만드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이 가게가 열리니? 의문문. 이 가게는 열리니? Is the shop open? 그렇지. Is the shop open? 이렇게 돼. 내신에서도 맨날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구문에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Not until A. 그치? 기억나니? 이럴 때는 A가 되고 나서 요거는 뭐랑 같으냐면 Only after라고 같은 거야. 왜? 부정어구랑 똑같은 취급하거든. Only after도. Only가 이끄는 부사구, 부사절 다 그래. 그래서 Only가 이끄는 거. 그리고 부정어구가 이끄는 게 문장 앞에 나오면 이렇게 의문문 형태 도치돼서 여기는 1920년대가 되고 나서야 이러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not until 자리를 it was after, 그렇지? It was only after 이렇게 바꿔놓으면 똑같은 거야. 1920년대가 되고 나서야 그 바게트라는 빵들이 그렇게 평범해지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1920년 10월에 Allot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하나의 법안이 go into effect. 무슨 뜻일까? go effect. 그렇지. 효력을 발휘하다. 그렇지. 발효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rohibited, 금지시켰던 노동자들을, 그렇지. 빵 굽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뭐를 금지시킨 거니? 여기 맨날 나오는 표현 하나 나오네. prohibit 하면 나오는 거지. 무슨 구문이야, 그거는? prohibit 목적어 from ing. 너무 많아서 1학년 때 봤던 것들 있지. stop, keep, prevent. 이제 2학년 되면서 조금씩 등장하는 것들이 prohibit, inhibit. 또 뭐 있니? ban, bar. 영파요구에서 나왔던 deter. 그리고 최근에 수능에 discourage, dissuade 이런 discourage 낙담시키는 거야. 용기를 꺾다. encourage는 용기를 주는 거잖아.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를 쓰는 반면에 discourage 목적어 from ing를 쓰는 거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잖아. persuade는 설득하는 거지. persuade 목적어 to 부정사를 쓰지만 dissuade 목적어 from ing를 써.
이제 옛날 문법식으로 설명하자면 물주구문에서 이 주어 자리에 보통 뭐가 나오냐면은 물건이 나와. 추상 명사가. 예를 들면 I couldn't go out yesterday. 그치? Because of the heavy rain. 나는 어제 폭우 때문에 못 나갔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영어권 애들은 the heavy rain kept me from going out yesterday.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 식으로 많이 써. 물건 주어가 앞에서 그걸 이제 물주구문 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지켜본 수능 기출에서 이 표현이 빠진 적은 없어요. 항상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해도. 최근에는 이것까지 나왔단 말이야. 스토리지까지. 이제 디스웨이드도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지. 힌들도 여기 들어와요. 힌들. 방해하는 거. 하여간 못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은 다 이쪽에 집어넣는단 말이야.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게 나오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이 구문 속에 이 단어의 뜻이 아리까리한 게 하나가 끼어있고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은 아예 붕 떠버리는 거야. 알아두면 굉장히 유익한 표현이라는 얘기지. 괜히? 아,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하지 못하게 했던 법안이었구나. 밤에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래서 보통 식당에서는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죠. 이제 군대 가면 취사병 되는 친구들. 취사병이 다 일단은 먹는 걸 잘한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허리가 나간다는. 막내 때 쌀을 막 계속 내 동네 한 명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또 밥을 못 먹는 보직이었어요. 이렇게 대장한테 상황 보고를 준비해야 되고 청소해야 돼서 밥을 굶으면 취사장이 가잖아? 그럼 그 녀석이 이제 닭다리 같은 거 챙겨주고 그랬어요. 같은 동기라고. 그 취사장 사람들은 밥 먹는 게 달라요. 밥을 이제 다 병사들이 먹고 나면은 이따만한 식판에다가 참기름 넣고 뭐 고추장 넣고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맛있게 먹어. 이만한 판에다가 둘러서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막 먹어. 끝내지 마세요. 군대 가고 싶지? 좋아요. 요즘 좋아졌대요? 됐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slow rising bread 라고 나오는데 B 밑에 보면 this made it impossible to produce 그치? 이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뭐를? popular 대중적이고 round shape 둥근 모양의 slow rising은 뭐니? rise rise가 뭐야? 빵이? 그래 오르다야 오르다.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거지. 얘는 자동사잖아, 그치? 그럼 raise는 뭐였니? 그렇지. 올려주는 거. 또? 네가 커지도록 길러주시는 거. bring up. bring up이 다 또 이런 뜻이네. 또? 제기하는 거. 막 그랬는데. 추론. 어? 뭐라 그랬지? 모금. 그래, 모금. 돈 모으는 거. raise. 오케이. fundraiser라고 그러잖아. fundraiser. 그지? 자금을 모으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 게 순실이지. 재단 만들어서 스포츠 재단, 무슨 문화 재단, 딱 보기에는 뭐 그럴듯해 보이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놀라운 건 거의 대통령이었더라고요. 회의의 발언까지도 다 전달을 했던. 참 안쓰럽다고 그런 면에서 보니까. 리을 해. 너무 안쓰러운 거야. 할 줄 아는 게 뭐였던 거야, 그럼? 아이, 참. 그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하늘에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먹고 살게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뭐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뭐 일본, 뭐 혈서로다가 일본에 충성할 걸 뭐 이렇게 했던 과거 팩트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박사모가 존재하는 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진짜 거의 굶어 죽던 시절에 전쟁 끝나고 피폐한 시절에 이렇게 먹고 살게 만들어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를 가능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겪어본 그런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무리 욕해도 소용없어요. 그치? 자기가 먹고 살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녀들을 길렀던 분은 다 그 사람 덕이라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그 시절에 너희들 이 그린벨트 만들어 놓은 것도 잘한 면을 들어주자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포항제철에서도 돈을 막 수백억씩 갖다 줘도 아 됐다고 쓰라고 자기 안 쓰고 이랬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선진국의 그 정책들을 공부해서 물론 공부도 시키고 보고받아서
이 상태로 개발되다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영국처럼 스모그로 고생하겠는데? 닌자, 그린벨트 만들어. 그래갖고 만든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도 영국처럼 지금 막 도시가 엉망이 됐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공해가 심해서, 그날은 비가 온다 그래서 나갔는데 하늘에서 개구리가 떨어지고 막 눈이 내리다가 막 덥다가 그럴 수가 있었단 얘기지. 여기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수직경작법. 야 요즘 너 이제 옥상에 그지? 뭔가 농사를 짓고 있다면 아주 훌륭한.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공포가 이제 모르지 않은 거지. 이분이 그게 뭐야 원래? 이분은 뭐야? 이분 넘버. 짝수. 이제 하나하나 짝이 같이 있으니까 젓가락처럼. 그러면 홀수는 뭐라 그래? Odd numbers. 이상한 숫자지. Odd가 이상한 거니까. 이 정도야. 아니 운동이 격해지잖아. 뭐가 문제지? 왼팔 운동해야 되잖아요. 좀 이따가 또 왼팔을 해야지. 여기 뭐 별거 있었나? Cultivation is okay. 여긴 별거 없죠? 네, 넘겨봅시다. 6번에 혁명의 요건. 그리고 다운턴이 뭐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A sudden downturn. Downturn. 아래로 확 바뀌는 거. Downturn. Downturn. Depression. 하락. 침체. Decline. 침체. 트로든가 뭐야? 다운 트로든 할 때 트로든 짓밟힌 게 트로든이죠. 다운 트로든이니까 뭐야? 다운 트로든. 모르라고 써놓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써놓으면 다 알걸? oppressed, suppressed. 뭐야? 하나가 더 있을 텐데. depressed는 우울하게 눌린 거고요. repressed. 이거는 뒤로 못 나오게 저지당하는, 그지? 얘는 위에서 눌러대는, 이건 위에서 눌러대는 탄압받는 그런 거야. 그지? 탄압받은. 탄압하다, 억제하다, 저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표현으로 바꿔 쓴 거야. 패러프레이징. downtrodden. 그 다음에 revert는 뭐였니? be liable 뒤에 있는 liable to revert. revert. 뭐야? revert. revert. 요렇게 쓰면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은데? rebel. 반항. 그렇지. 반항하고, 뭐야? 뭐 하는 거? 반항하다 말고, 그렇지. 폭도. 폭도를 일으키는 거. 그렇지. 정권을 뒤집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반란 일으키는 거. 그래서 밑에 oppressors도 나오잖아. oppressor. 억압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revolutionist. Revolution 뭐의 명사요? 모르는 친구들도 다 아는 게 있던데 Revolve가 무슨 뜻? 회전하다. 그래서? 공전. 그렇지. 공전하는 거야. 딱 보면 알지. 이게 추론인데 재밌지 추론. 그러니까 빈칸 추론 되게 재밌는 거야. 빈칸은 빈칸 한 곳만 비워두고 나머지가 다 그 빈칸 설명하는 그러한 단서들이거든. 그래서 빈칸 추론이 제일 쉽고 쉬운 유형이다라고 네 마인드를 빨리 바꿔. 그리고 핸드폰에 보면 어플도 있어. 퀴즈 어플. 그 단어 보고 계속 이렇게 추론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야. 그래서 빈칸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친구들은 빈칸을 잊지, 빈칸을 아예 우리말로다가 살짝 하나의 퀴즈로 만들어 놓고 쭉 읽고 나와. 그러면 쉽게 풀려. 제일 쉬워. 알겠냐? 빈칸이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네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장벽이야. 빈칸, 재밌는 퀴즈, 추론. 왜냐면 사라진 유형 중에 지칭 추론이라고 있어, 18번. 이것은 과일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 기억나? 없어졌지? 근데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칭 추론을 없어져도 지칭하는 바가 다른 것을 고르셔는 아직 나오지? 없을 수 없어. 토플에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안 없어져. 영어 문장 속에 지칭 추론 되게 많이 나와. 애들은 똑같은 표현을 싫어해서 그래. 어쨌든 간에 이건 그래서 공전이야. Revolution. 그래서 혁명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야 지구가 돌아. 저런 도른 놈을 봤나. 원래 죽음까지도 아는 굉장히 큰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 신의 세계를 막 거부하고. 그럼 지산대왕도 또 나오죠, 오늘. 텐저블은 뭐야, 텐저블. 가시적인. 터치가 뭐니? 만들 수 있는. 이거랑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 어보이더블을 에비더블이랑 쓰는 것처럼 이베이드 어보이드 쓰는 것처럼 터치, 텐 이게 만질 수 있는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을 가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의미로 우리말로 그렇게 바꾸는 거야. 구체적인 모습을. 어? 나오네 아까 했던 거. 리볼트란 같은 거. 아래서 세 번째 줄에 They are usually more rebel 형용사형 rebellious 뭐야? 반항적인 거야. 그럼 반항적인 아까 요거 반항하다. 어? Defiant. 아 반항하는 거야. 제임스 딘의 그 눈빛 있지. 반항하는 눈빛. 딱 세 편 찍고 죽었지? 누구야? 젊은 나이에 제임스 딘. 그래서 네 친구들 중에 혹시 숨어서 담배 피는 애들 있으면 충고해줘. 아무개야. 지금 이렇게 숨어서 새우깡 먹듯이 담배 피지 말고 대학 딱 들어가서 재현이라고 있어. 고대 국어 국문학과 들어간 놈. 그 놈이 우리 조교 딱 하면서 내가 시킨 대로 진짜 당당하게 이은재 정문에서 딱! 뭐하냐? 이렇게 선생님 당당하게 피고 있습니다. 교문에서 합격 소식 듣자마자 교문으로 달려가 대학 정문으로 가서 그지? 거기서 당당하게 딱 피지 숨어갖고 나무 젓가락 붙잡고 멋있게 제임스 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빨리 했다가 끊는 게 좋죠. 좋은 것도 아니야. 흔히 consistent가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건데 inconstant 이제 일관적이지 않고 ly 붙어서 부사된 그런 단어 됐고요. 어우 7번이 우리에게 희망하는 게 많구나. 과거의 성공보다 앞으로 잘할 수 있다라는 면접 때 자신감 갖고 앞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 성공한 되지. 여기 뭐 특별하게 있나? counter intuitive 이거 뭐야? intuition counter는 뭐야? counter? 그렇지 반대되는 거. 그래서 counteract 어 counter에도 비슷하네. contradict 반박하는 거잖아. 이건 딕셔너리 말과 관련된 거야. 딕트 말하다. 반대로 말하다. 반박하다. 카운터랙트 반대로 행하다. 그지? 거스르다 이런 거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인투이션, 인투이티브 직관에 뭐 하는 거야? 반대되는. 직관이라는 건 누가 봐도 이게 옳은 건데 그렇지 못한 거. 그지? irrational 오늘 니네들 외웠던 단어에서는 비합리적인. 그지? 그런 거야.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반직관적인 것처럼 어 그리고 counter anti랑도 비슷하네 그지? clockwise 그지? 반대로 anti 그것도 반대니까 그리고요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했나? according to Stanford's Dr. Zachary Tomala an air of unpredictability 나왔잖아 an air of 하면 뭐니? an air of 에어가 보통 에어즈 쓰기도 하는데 태도 분위기 atmosphere 대신에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뽐내는 태도 에어즈 이렇게 쓰거든. on air 그러면 무슨 방송 중인 그럴 때 쓰잖아. 어떤 태도 말이에요. 분위기나. 그래서 아 불확실한 그 분위기가 피크 피크. 야 이런 단어 진짜 너무 대단하게 썼다. 피크는 원래 무슨 뜻이야? 나도 모르는 뜻이야. 그래서 영영사전을 찾아봐야 나오는 뜻이야. 불쾌하게 만든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극하다, 도발하다인데 여기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다 대신 이 단어를 썼다는 건 굉장히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인 거야. 오히려 뭐를 쓰니? 호기심을 자극하다 그럴 때. 어? 자극하는 거. 불러일으키는 거. 인듀스? 어? 인듀스 유도하는 거고 이거는. 어? stimulate, 요게 좋을 때 자극하는 거. 그렇지. 요게 좋은 거 자극하는 거야. 그리고 도발시키는 거, 자극하는 거, 불러일으키는 거. 그래, 요런 것들이 이제 막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이런 단어는 너에게 이 단어 모르는데 그냥 써놓은 거야. 왜? 문맥으로 알으라고. 알겠니? 이런 단어가 한마디로 엿이죠. 그러니까 엿을 끈적끈적하게 거의 달라붙어 있으면 너는 큰일 나는 거야. 몰라도 돼, 이 단어. 외우라고 알려주는 단어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단어를 보고 정확히
기억해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가 봐. 8번에, 8번이 문맥 이용한 건데, 첫 문장에 보면, 우리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상 have a wealth of time on their hands due to modern technology. 그럼 현대 기술 때문에 시간이 어떻다? 많다라고 잘 알고 있네. 그게 문맥이에요. 그죠? 시간이 남아돌다라는 수거를 알 필요까지도 없는 거야. 이제 have time on their hands 그러면 시간이 남아돌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그 뒤에 만약에 다른 표현으로 나왔더라도 nevertheless를 통해서 너는 충분히 알 수가 있었던 거야. nevertheless가 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지? 왜? 앞하고 어떤 내용인 거야? 반대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지금 as를 써준 것처럼 독해공식에 나오지만 이 양보의 접속사도 역적 접속사 못지않게 중요한 거야. 그치? 여기에 뭐가 나오니까? 요지가 나오니까. 선생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although나 though가 있죠. 또 뭐 있어요? even though. 그렇지. even though, even if. 근데 이거 문법적으로는 조건이란다. even if에서 미래 대신 현재 쓰는 거지. 그러니까 if 이하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실은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even을 붙여서 우리말 해석이 양보일 뿐인 거야. 문법적으로는 조건절이야. 어쨌든 이게 보통 흔히 잘 쓰이는 양보의 절이에요. 그죠? 그럼 구도 있을 거 아니야. 구. 아까 이것도 했었고 as 형부 명 무관명이었지. 무관사명. 이것도 비록 모모일지라도. 또 뭐 있니? despite나 in spite of or with or in the face of 모모에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양보의 구구. 그럼 양보의 표현은 이렇게만 있나? 이거 뭐야? 비록 모모이지만 모모인 반면 이런 것도 양보인 거야. whereas 이것도 양보지. 그리고 whether절이 명사절로도 쓰이지만 a이든 혹은 b이든 이럴 때도 양보지. whether you like it or not 네가 그게 좋든 싫든 you must do it 그러면 뒤에 게 요진 거야. 좋든 싫든 해야 한다는 거니까. whether a or whether절도 있고 이런 거 100%네. however 그지? wherever, whenever, why ever는 없지. 양보의 부사절을 바꾸는. no matter how,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 이런 것도 다 언제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뒤에가 요지 나오는 공식들인 거지. 양보의 부사절, 양보 표현은 어떻게든 네 머릿속에, 아, 필자가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기 전에 쓰는 강한 표현이구나.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얘네들이 접속사 성격이라서 SV를 뒤에 끌고 다니지만 양보의 표현을 앞에 얘기해버린 거야. 양보의 표현을. 그래서 이제 nevertheless를 뒤늦게 이렇게 써버린 거야. 또 뭐 있니? nonetheless.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however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는 키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진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지. Not withstanding 하는 정말 긴 단어도 있는데 Not withstand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 한 단어예요? Not withstanding 오케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양보의 표현이고 우리는 양보를 일부 후퇴를 하는 이유는 10보 전진을 하기 위함이다. 알겠니? 그래서 앞에서 말한 시간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famine이 나오잖아. famine이 뭐야? famine 기근인 거야.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 빼민. 시간이 없다라고 말해서 그 해결책으로 뭐를 줘? 봉사활동을 올려. 뭐 하라고 줬어요? 도네이트로 나왔던 거? 그지? 자기 시간을 남들에게 뭐 해라? 나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에. Donating time to others 하고 나오죠. 아니? Donate. Devote. 또 사인방 있잖아. 왜? 기부하는 거. 뭐 있어? 아, 난 스타 도네이션이 끝나서 좀 아쉽던데. devote, dedicate, 기여하는 거, contribute,
아, 패신저스 영화 봤는데 거기 트라이브트가 나오는 더 헝거 게임이라고 기억나니? 어, 그 여자가 주인공이라며? 난 그거 모르고 봤어. 그때 어렸을 때가 더 예뻤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은? 이야, 완전 도둑놈이야 이번 감독. 패신저스 영화의 등장인물이 남주인공, 여주인공, 그리고 잠깐 나왔다가는 승무원 한 명. 그 우와 이건 완전 한국 영화 터널이야. 터널보다도 더 등장하는 인물들이 없어. 그렇게 끝나요. 수영장 하나가 나오지. 그치? 저 우주에 그냥 우리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의의가 있더라고. 정말 재미가 막 이렇게 SF 다른 것처럼 재미가 있다기보다 아 나의 앞날 120년쯤 걸려서 또 다른 행성에 가는 거야. 거기에 나오는 게 홈스테드다. 홈스테드. 어, 이 단어 하나 너희들 기억할 수 있겠다. 그 영화 보면. 홈스테드. 이게 뭘까? 이거 법령도 있는데 미국에서. 홈스테드 법령. 예를 들어서 120년 걸리는 저쪽에 지구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한 새로운 세계가 있어. 거기를 우리가 뭐로 삼는 거야? 옛날에는 이 단어 왔어. 이런 식으로 썼었지. 그래, 식민지. 그렇지. 그렇지? 거스리는 또 다른 영토. 그런 거 할 때 홈스테드. 나도 한번 보세요. 조금 있으면 아마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예매율 2위인데 그게 일본 영화가 1위더만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1위야? 아니? 재밌냐? 뭐야? 어, 우리 아들은 그거 없이 보고 싶어요. 아, 걔가 막 생가치 이후에 주제가를 막 유튜브에서 틀어놓고 나한테 맞춰보라 그러고 못 맞추면 막 뭐라 그래? 에바! 그렇게 부르냐고. 언제나 뭐랄까? 몇 번이라도. 오, 다 잘하는구나. 그래, 나도 들으면 아 얼핏 들었다는 아는데 그렇다고 듣자마자 내가 그걸 맞춰야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 모른다고 막 욕해. 아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어, 걔 요즘 막 애니메이션 보면서 일본어 공부하고 오타쿠 비슷하게 막 이렇게 히데요. 아, 너희들 중에 나 일본어 가르쳐줬을 때 하여간 그런 걸 이제 나한테 슬슬 가르치고 있어. 뭐 지가 애니메이션을 막 봐 그러지. 아빠 히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러고. 일본어 진짜 중2 때 배웠는데 그거 기억나요? 아이시 때로는 알아야지. 선생님이 원래 한국에 짝이 없어서 외국에 내 배우자가 있을 줄 알고 각계 국어에 모든 아름답습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합니다. 요 세 개는 제가 다 배워놨었어요. 자, 그럼 여기 뭐 별거 없고요. Reluctant 나오네, 그지? Reluctant. 그게 무슨 뜻이니? Reluctant가. 그렇지. 어, 그 위에 Affluence는 뭐고요? Affluence. Affluence. 그렇지, 이것이 명사형된 거지. 이건 형용사. 풍요로운. Abundant 있지? Abundant. 풍부한 거야, 풍부한 거. Rich. 그치? 근데 이게 명사형이 Affluence, 풍요로운 된 거고요. Reluctant가 꺼리는 거고, 그지? 이 Reluctant to. 그래서 여기가 Willing to가 돼야 된다는 거지. 기꺼이 하는 거. 그 다음에 9번은 외향적인 학생이 반드시 더 성공적이지는 않다. Extraverted 또는 그 옆에 나오는 Outgoing 이런 게 다 외향적인 거지. 그럼 내향적인 건 Introverted. 또 뭐였니? Introverted. 너희들이 아마 다른 단어로는 잘 기억할 거야. Reserved가 뭐야? 예약되어있는. 그렇지, 예약되어있는.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은 거잖아. 뒤에다가 갖다 놓은 거란 말이야, Reserved. 근데 네 마음속 뒤에 이렇게 갖다 놓고 말을 하는 애도 Reserved인 거야. 그렇지? 아, 이것도 내향적인 그렇게 쓰이는 거야. 사람 성격 관련해서 나온 거야. 그렇지. 그건 알 거고 오늘 배웠던 단어 말고 Decisively, 결정적으로. Validity는 뭐야? Validity? 타당성이고요. 네. 뭐 특별한 단어들은 따로 구문도 복잡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향적인 학생은 스몰 그룹에서 막 드러내고 자기를 표현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전체 학급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은 너무 막 나대는 친구가 있을 때 그치?
조용히 시키잖아. 그래서 그럴 땐 오히려 내성적인 친구들이 더 이점이 있다. 너무 나대면 이제 태도에서 보성고 누구냐고. 악자. 보성고. 보성고의 기억 안 나니? 찬우. 네. 아, 찬우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우가 그래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하지? 외향적이잖아. 아, 너무 외향적이야. 아, 그렇지. 오버. 그렇지. 조금 약간. 그래도 그게 되게 솔직하고 좋은데, 거기에 이제 조금 균형만 잘 잡아가면 좋거든. 자, 어쨌든 보고 싶네. 보면은 전해줘라. 안 보면 전해줘라. 예? 아, 맨날 물어봐요. 그래? 네. 잘 지내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뚝뚝뚝. 10번의 경제불황에 대한 얘기인데, 네 번째, over capacity. capacity는 뭐야? 능력이잖아. 수용 능력이야. 보통 뭔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over capacity, 산업적인 생산 과잉으로 over productivity. 그렇게 쓰인 거는. surge는 뭐냐? 1번 동그라미. surge. 이제 하늘로 치솟는 거, 비상하는 거. 붐! 갑자기 호황을 누리는 거, surge. 치솟는 거. 소울은 또 뭐고? 이것도 비상하는 거,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나중에 인천을 가라. 놀이기구 중에 무서운 것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인천 가서 총알처럼 올라가는 거 있어요. 150m인가? 총! 솔직히 말하면 나 겁나서 안 탔어. 같이 탈래? 그러고 우리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물어봤더니 둘은 안 타, 못 타. 그래서 내가 그러면 혼자라도 탈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가서. 혼자도 탈 수 있나요? 그랬더니 네, 선생님. 그래서 뭐 안 된대. 왜냐면 거기 가서 그 촬영한 걸 봤는데 올라갈 때 기절해. 되게 무섭게. 또 기절해. 그 정도야. 와, 한번 진짜 스릴. 그리고 막 잘난 체한 놈 있으면 한번 꼭대로 가. 퓨! 올라가서, 오, 맞지. 생각만 해도 맞지. 그래서.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4번 동그라미 나오는 수거 하나 보자. took hold of, take hold of. take hold of? 꽉 움켜잡고 있는 거니까. 그게 장악하다라는 뜻이네. dominate. 지배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는 여기 뭐 평범했는데 궁금한 거 없었니? 구문이나 문제풀이 같은 거 오늘 빈칸처럼 봐요 그럼? 네, 빈칸처럼 봐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빈칸처럼은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재밌는 거 맞아? 빈칸처럼 풀어볼까요? 풀어봤니? 혹시 푸는 사람 있어? 어? 숙제를 안 했어요? 아니요. 아, 숙제가 아니었다고? 지금 풀어요. 1, 2, 3, 4. 1, 2, 3, 4, 5까지 먼저 풀자. 1, 2, 3, 4, 5. 시간은 5, 9, 4, 15. 오늘 어디까지요? 10단원 할 거예요, 오늘은. 빈칸씩. 아니, 오늘은 숙제 딱히 없어요. 이거 어떻게 없어요? 이 측은. 7, 8, 9회 있으면.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하고 다 같이 할. 빈칸 추론원, 빈칸 추론 2. 아, 그럼 빈칸 추론 2를 풀어볼까, 예? 같은 유형이니까? 그러면 연결사 추론까지 갈 수 있죠. 아, 맨 뒤에 17, 18은 숙제로 풀어놓은 거 있네. 근데 나중에. 뭔 소리야? 자, 빈칸 추론이 평상시 어렵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부터 이렇게 퀴즈로 만들어 놓고 시작해봐. 아, 그래? 그리고 나서 선택지 다섯 개, 거기에 어떤 게 적절한지 먼저 만들고 시작하면 훨씬 더 추론이 쉽게 박혀 있을 거야. 읽으면서 빈칸을 풀려고 하지 말고 빈칸이 속한 문장부터 한 줄짜리 퀴즈로 만들어 놓고 그 퀴즈에 들어갈 정답도 다섯 개 중에 하나니까 그지? 세 개로 가는 퀴즈, 장학 퀴즈 문제를 들었다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그럼 되게 쉬운 유형인데요. 아주. 왜? 나머지 힌트가 이제 힌트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힌트가 10개 있잖아. 그런 퀴즈 생각해봐. 그러면 못 맞출 게 없을 거야, 네 머리로. 발상만 살짝 변하면 돼요. 그러면 다 읽지 않고 빈칸만 읽고 풀리는 문제가 6문제 중에 2문제 있겠어, 보통.
지금은 빈칸이 줄었잖아. 빈칸만 읽어도 어? 답이 뻔하네? 라고 보이는 게 나올 정도야. 연결사 아니에요? 어? 연결사 말고요. 그래, 이 빈칸 줄은 말이야. 해봐, 네가. 아, 지금 푸는 시간이에요? 그래, 앞에 다섯 개. 그럴까? 첫 문제 열 수는 있다. 덧니? 물 좀 마시고 하도 돼. 바람 세고.